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그러면 오늘 본 게스트 모시고 코로나19 이야기 요거 조금 차분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전문기자 강양구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네. 두 달쯤 되셨죠? 그때 오셨던 때가. 네, 6월 24일 날 제가 퇴근길 방송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도 아마 저랑 뵀었죠? 네, 네. 둘이서. 그랬죠? 네. 네. 아, 근데 그때는 그때 말씀해 주시던 거를 조금 뭐 몇 개만 좀 살펴 주실까요? 그때 7월 중순 뭐 8월 요쯤이 좀 위험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었죠. 그때 이제 6월 24일 날 제가 네. 나왔던 시점이 네. 수도권 그리고 이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 날 그러니까 제가 여기 퇴근길에 출연하기 이틀 전에 네. 정은경 본부장께서 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여름이 지나기 전에 수도권 대유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다. 그때는 수치가 굉장히 낮았는데, 그죠? 네, 라는 발언을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6월 24일 날 나와서 이 정은경 본부장이 그렇게 경고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수도권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제가 제 얘기는 아니었고 국립암센터의 김호란 교수님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네. 염두에 두고서 7월 중순이 되면 어쩌면 서울 경기 지역에서 하루 확진 환자가 100명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때는 막 한 뭐 두 자릿수도 막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럴 네, 때였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영진 씨가 굉장히 놀랐고 네. 제가 하지만은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그리고 방역에 동참해주면 7월 중순에 그럴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방역에 동참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진짜 7월 중순이 되니까 상태가 나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행이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죠. 네. 물론 제 예상은 맞지 않게 되었지만은 네. 사실은 그런 예상은 맞으면 안 되는 예상이거든요. 안 맞는 게 해피하죠. 네, 그리고 그런 예상을 제가 여기서 막 경고를 하고 하는 것 자체도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노력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해봅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3프로쇼 방송을 들으신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동참을 해주신 덕분인지 7월 초가 되고 7월 중순이 되니까 오히려 확진 환자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안심을 좀 했죠, 저도. 네, 그래서 저도 안심을 했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한 달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고했던 시점보다 딱 한 달쯤 후인 8월 중순에 안타깝게도 하루 확진 환자가 100명 이상이 생긴 날이 생겼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계속 그 숫자가 늘어서 네. 방송을 하는 오늘은 이제 하루 신규 확진 환자가 300명이 느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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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뭐 300명, 뭐 280명 이렇게 이제 생기는 상황을 이게 또 막 정치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해석들을 하시는데 네. 일단 상황 지금 상황 정확히 봐야 되는 건 맞잖아요. 네, 네. 일단 8월 15일에 이제 대규모 집회가 광화문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14일, 15일 계속 좀 확진자가 많이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13일, 14일, 15일, 16일 계속해서 확진 그렇죠. 환자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그거는 그러면 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15일 이 모임 때문에 확산이 된 거는 아직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뭐 아마 이제 제가 명확하게 그냥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네네네. 저는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니까요. 팩트만 가겠습니다. 네, 팩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15일 날 광화문 집회가 방역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리고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네.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당시 광화문 집회로 나갔었고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네, 그리고 네. 그 광화문 집회에서 전국에서 올라온 여러분들이 같이 접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그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가뜩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수도권 또 전국으로 확산되는 네. 뇌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이벤트였긴 했어요. 네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바이러스는 항상 잠복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화문 집회에서 접촉을 해서 바이러스가 옮겨졌다면 그 효과는 지금 시점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제부터 것입니다. 이제 나타날 거죠. 이제부터 나타나는 네. 겁니다. 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네. 광화문 집회 효과일 거고요. 오늘까지 방역 당국이 50명을 찾아냈다 그래요. 50명. 네, 광화문에 한 2만 명 정도가 모여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현재까지는 한 50명 정도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네. 실외기 때문에 다행히 그 정도 선에서 멈춰 설지 네. 아니면 계속해서 더 많이 나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네, 네.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13일, 14일, 15일, 그 8월 중순 그 시점에 갑자기 확진환자 숫자가 100명, 200명, 그리고 이제 300명까지 나오게 되는 진짜 이유는 뭘까? 예,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진짜 이유는 네. 다시 이제 제가 애초에 예상했던 7월 중순으로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7월 중순이요? 예, 네, 원래 제가 7월 중순경에 네. 어쩌면 하루 확진 환자가 100명 이상 나오는 날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예상이 틀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안심을 했죠. 다행이었죠. 근데 저만 안심을 한 게 아니라 방역당국 관계자도 안심을 하고 아... 시민들도 다 같이 안심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는 좀 있었죠. 네,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네.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분위기를 알려주는 이제 몇 가지 좀 오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24일 오후 6시에 방역당국이 어떤 조치를 발표를 하냐면 네. 7월 24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해서 교회 소모임을 허용을 해줍니다. 언제부터요? 교회 7월 24일 오후 6시지. 그때부터? 지금으로부터 딱 한 달 전쯤에 그리고 네. 8월 13일, 14일, 15일에 확진 환자들이 많이 나오기 딱 3주 전쯤에 네. 교회 소모임을 그전까지는 금지했었는데 허용을 해줍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참 고약한 시점이었던 게 무엇이냐면 네.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가 저도 이제 최근에서야 기억을 상기하고 알았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교회를 잠시 다녔었거든요. 네, 네. 생각해보면 그 시점에 여름 성경학교, 교회 수련회 아, 그런 게 있었어요?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실제로 그런 행사들이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었대요. 아, 교회들도 이제 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진정이 됐구나 생각을 하고 그러면 원래 예정돼 있던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를 이제 우리도 가자 이 정도 마음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교회도 이제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여전히 꺼림칙하고 또 교회가 방역에 앞장서야 되니까 네. 좀 계속해서 그런 모임들을 하지 말자라고 하신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정부에서도 소모임을 허용해 줬는데 이제는 없다. 괜찮아진 거 아니냐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수련회라든가 합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셨던 방역에 좀 느슨했던 교회들이 있었는데 네. 그 방역에 느슨했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지금 확진 환자들이 몇백 명씩 쏟아지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나 아, 100명 이상 확진자가 생긴 용인의 우리제일교회 같은 곳들이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그 합숙을 했다는 증거 같은 건 있고요. 네, 합숙을 했다는 증거도 있고요. 아, 지금 그래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네,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좀 운이 없는 일이 있었는데 네. 딱 그 시기가 또 장마철이었어요. 자, 장마철이면은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건 사회적인 이동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에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모이는 일이 생기는 분들은 야외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실내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비가 오면은 밖에서 비 맞으면서 무슨 수련회라든가 아니면은 모임 같은 걸 하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비가 3주 동안 내리면은 3주 동안 내리는 상황에서 모임을 해야 될 분들이 있으면 그 교회든 아니면 일상생활이든 간에 실내로 자꾸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장 잘 전파되는 환경을 흔히 산밀 환경이라고 하는데 산밀 환경? 네, 밀폐된 실내에서 밀집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접 접촉을 할 때 밀폐, 밀집, 밀접 네, 그래서 네. 산밀이라고 하는데 그 산밀 환경이 조성되면 그게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가장 용이한 환경이거든요. 그 3주 동안 또 그런 환경이 조성되도록 장마라고 하는 날씨가 또 강제를 한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집단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바이러스가 그런 3주간에 걸쳐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또 바이러스 옮는 사람들이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수도권 곳곳에서 계속되다 보니까 수도권 바이러스의 밀도가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다가 네. 딱 장마가 끝나니까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비 오면 병원도 잘 안 가시고 귀찮아서 그러시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다가 비가 딱 그치니까 아 이거 계속해서 몸이 좀 안 좋았는데 병원에 가서 약이라도 타야겠다 하고 병원에 갔더니 그때부터 이제 확진 환자들이 확인이 되고 그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방역당국이 조사를 해봤더니 네. 100명, 200명, 300명 이런 식으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수도권 네. 대확산의 거의 진실에 가까운 팩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니까 7월 말에서 8월 아주 초반 이때쯤에 교회의 어떤 그 밀집된 환경에서의 뭔가 실내 활동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고 네. 거기에서 아마 수도권 확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지금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과거는 그렇다 치고 8월 그래서 8월 13, 14, 15, 16 이렇게 계속 늘어났는데 이제 마침 또 8월 15일 뭐 이때쯤에 또 뭐 대규모 집회도 있었고 네네. 그럼 이제 그때 또 많은 전파된 분들이 이제 막 나올 때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00명이 나온 거고요. 네. 지금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거치면서 이 확진 환자 추이가 더 늘어나게 될지 네. 아니면 더 줄어들게 될지 모르는데 왜 이제 그런 판단을 방역 당국이 지금 고민 중이냐면은 네. 이런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8.15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확진 환자들이 100명, 200명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얼른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단계로 격상한 다음에 지금 일주일 정도가 지났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지금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방역당국이 조치를 취한 2단계 조치가 효과를 발휘한다면 네. 주말에 확진 환자 숫자들이 약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줄어드는 추세가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진다면은 네. 우리는 굉장히 운이 좋은 거예요. 다시 안정으로 가는 거죠. 다시 좀 이제 안정으로 갈 네.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300명을 넘었는데 주말이 지나도 이 추이가 꺾이지 않고 늘어난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다음 주에도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더 많은 확진 환자들이 계속 생기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제 좀 전국 곳곳으로 막 그게 퍼지는 양상이 생기면은 네. 이건 정말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정은경 본부장이 네. 예, 아까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말에 추이를 보고서 이게 잡히지 않으면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선언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한 거죠. 제발 좀 방역에 주말간 동참을 좀 해달라 하고. 3단계로 갈 수도 있다.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네. 숫자가 늘어나면 거의 결정된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뭐 여기서 이제 첨언을 하자면은 네. 어쨌든 간에 정은경 본부장은 지금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같은 역할을 지금 네, 네, 네. 정은경 본부장이 하고 계시는데 네. 사실은 임진왜란 때도 이순신 장군이 어쨌든 아 저 왜구를 막는데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라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뭐 모함도 받고 뭐 등등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지 네네네네. 않습니까? 사실 정은경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방역에만 신경을 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제가 정은경 본부장이 아닙니다만은 정은경 본부장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은경 본부장님은 방역만 놓고 보면 지금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고 싶으실 거예요. 마음은 아마 지금 저 대한민국 락다운. 네, 맞습니다. 하고 싶으나 네, 네. 여러 뭐 정치적인 이유, 네, 경제적인 네, 네. 이유 등을 고려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선언을 하지 못하고 네. 추이를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선언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전문가들 중에는 방역만 고민하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전문가들은 지금 다 한 목소리로 아, 주말까지 지켜볼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3단계로 격상을 해야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습니다라고 네.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뭐 누구 책임이냐는 논란들이 채팅장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뭐 누구 책임이냐를 밝히는 것보다는 네 맞아요. 지금 네. 누구 책임이냐는 사실은 따질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사태가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방역을 해야 될지를 네. 또 생각을 네.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이 중요한 날 이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경제에 조금 더 관심 많은 분이긴 분들이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경제에도 굉장히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강양구 기자님께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한 300명 정도가 이제 나왔다고 치고요. 300명을, 그냥 상식으로는 이분들이 특히 이제 집회도 계셨고, 일일이 다 어디에서 누굴 만났는지를 과연 이게 다 밝힐 수가 있는 건가?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아, 이래서 정포로 하나 봐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게 사실은 네. 지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네. 이렇게 갑자기 수도권에서 확진 환자들이 많이 생기면은 네. 역학조사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역학조사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네. 300명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접촉을 했는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역학조사가 되기 전에 그분들이 확진되기 전에 접촉했던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접촉했던 분들에게 분명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합니다만 어떤 분에게는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죠. 있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또 2차, 3차, 4차 형태로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고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지금 걱정하는 건 한 가지가 그거고요. 네. 이게 2월, 3월에 대구, 경북이랑은 다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2월, 3월에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대부분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 환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적이었죠. 네, 거기만 그냥 집중적으로 그냥 네. 조사를 하면은 대충 대구 경북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충 추론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대구 경북의 확산세를 막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 이제 뉴스에 뭐 그 사랑제일교회나 혹은 네네네. 용인의 다른 교회 등등의 우리 제일교회 등등의 이름이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방역당국이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 교인들은 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는 협조를 안 하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열심히 찾고 있는데 네. 그 고리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고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을 것 같아요. 전파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데 네. 그 고리들의 이 역학조사들을 지금 제때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상황에서 더 많이 퍼지면 2월, 3월에 대구, 경북보다 막아내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병상 문제예요. 병상. 예. 그러니까 2월, 3월 같은 경우에는 예. 대구 신천지교회의 신도들의 특성상 20대, 30대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환자들은 코로나19의 특성상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 사실은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네네네. 불구하고 대구 경북에서 이제 사망자들이 좀 생기긴 했었죠. 예.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확진 환자들의 3분의 1 이상이 다 60대 이상의 고령 환자들이에요. 그리고 60대 이상의 고령 환자들은 네.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분들이 중증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네. 예를 80대 이상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망률이 훨씬 높죠. 5분 중에 한 분이 사망하고요. 70대 이상의 경우에는 10분 중에 한 분이 사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스운 수치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료진들이 걱정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중환자들이 생기면 중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환자 병상의 숫자가 수도권에서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로도? 지금 간단간단한 상황입니다. 숫자상으로만 놓고 보면 아직 네. 몇십 개 정도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지금 몇십 개요? 네, 몇십 개. 그밖에 없어요?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확진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 그리고 이 확진 환자들이 이제 2, 3일이 되면은 중증 환자들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네. 그들에게는 이제 인공호흡기 달고 중증 환자 진료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중증 환자를 위한 이 베드가 몇십 개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게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니까, 과거에 그 대구 때는 뭐 인근에 있는 병원들 다 하여튼 총 동원해갖고. 그것도 이제 역시, 정프로 최고. 고맙습니다. 네, 제가 뭐 이제 웃을 때는 아닙니다만은 약간 긴장 풀어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네. 자, 대구 경북에서 또 이제 수도권이랑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대구 경북은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구 경북을 지켜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네네네. 이야기를 하면서 감염병 대응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파격적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예. 한 100명, 200명 나오자마자 네네네. 그러고 나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의료 역량을 다 동원해서 네, 대구 경북을 네. 지원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수도권에서 문제가 생기면 네. 그 수도권을 지원을 해줄 만한 지방의 의료 역량이라는 게 없습니다.
큰일이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 2, 3월에 대유행이 발생할 때랑 네. 지금 수도권 상황을 막지 못했을 때랑은 네. 파급 효과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지금 방역 전문가들이나 혹은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은 네. 굉장히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면 아마 여러분들이 꼭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들이 뭐 치료제 관련, 백신 관련된 이야기가 아마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미칠 어떤 사회적인 파장 이런 것들 이야기도 좀 있을 텐데 그 이야기 잠깐만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바로 할 테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가족과 더 가까워진 요즘 당신의 금연 생활은 안녕하신가요? 담배에 포함된 4천 종이 넘는 유해 성분은 아무리 씻고 열심히 관리해도 여전히 몸속에 남아있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진 당신의 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흡연으로 쌓인 유해 성분은 그대로 전달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금연을 결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결심을 위해 비리베르떼에서 단계적인 금연을 돕는 금연 보조제를 드립니다. 네이버에서 비리베르떼를 검색하시고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경제의 신과 함께 공익광고 캠페인.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문제가 있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남편이 위해 준비했는데 제가 더 좋아요. 흑삼전탕 한번 먹어보면 절대 못 잊어요. I'm a big fan of 흑삼전탕. 해썹은 최초, 무항생제는 기본, 흑염소 농장 국내 유일 스타팜 농장, 농림부 장관상까지 받은 초박리 농장의 흑염소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흑삼전탕. 네, 흑삼전탕으로 여러분의 면역력 높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희영국 기자님과 함께, 과학전문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반전에 잠깐 말씀하셨던 이제 이렇게 더 확산되면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야 된다. 아마 3단계 거리두기면 거의 뭐 락다운에 가까운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되면 3단계 그걸 도대체 뭐 얼마나 어느 정도나 해야 된다는 거고 어느 기간이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네, 일단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사실은 네. 뭐 전 세계의 많은 보건 전문가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고요. 네네. 거기에는 이견이 없는데 이제 3단계가 이제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외든 실내든 네. 10명 이상의 집합 모임 금지. 10명 이상 집합 모임 네, 금지. 10명 이상 집합 모임 금지. 네. 그리고 학교는 원격 수업이나 휴업. 그 다요? 네, 다. 뭐 3분의 1 등교 이런 것도 아니고. 학교는 무조건 원격 온라인이에요? 수업이나 휴업 못 다니는 거고요. 네. 그리고 회사는 전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다 재택 근무. 아, 그래요? 네, 이게 3단계예요. 이게 3단계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락다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3단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3단계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네. 대구 경북에서 유행이 심할 때 대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했던 게 거의 한 대구의 경제 활동에 거의 90% 가까이 멈췄다고 해요. 3단계 수준으로 그때 대구만 하신 거군요. 네, 그때 이제 대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을 해서 3단계 정도를 실천을 하셨던 거지.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 락다운이라고 하는 것과 버금갈 만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만에 하나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면은 뭐 정은경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3단계로 네. 올리는 것도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상당수의 방역 전문가는 네. 수도권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우리가 3단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얼마 정도를 해야 되냐면은 네. 3단계를 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한 3주에서 4주가 필요해요. 아, 3단계 시작하고 3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사람들 줄어드는 확진자 줄어드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네. 한 2주는 있어야 되니까 2주는 더 있어야 되니까요. 아, 3주에서 아이고.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뭐 파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거 네. 수도권 상황이 너무 심상치 않아서 오늘 0시부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최소한 9월 20일 정도까지는 방금 제가 말했던 그런 조치들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러면 경제 도대체 어떻게 하냐 네.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6월 24일 날 나와서도 제 오피니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제 오피니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올해 굉장히 선방한 편이었습니다. 네, 주가도 그래서 많이 올랐고. 네, 선방한 편이었고 네. 그리고 OECD도 아 한국은 이 단세로 가다가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경제 수치가 굉장히 비교적 좋은 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가 락다운을 안 해서 경제가 네. 선방한 게 아니라 네. 방역을 잘해서 경제를 선방을 한 겁니다. 아, 락다운 안에서 어떻게든 돌아가게 해서 저 경제가 잘 된 게 아니고 네네. 방역을 효과적으로 잘 했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 지표들이 괜찮게 나온 거다. 네,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자랑하시는 K-방역 그러니까 2월, 3월, 4월에 우리가 방역을 굉장히 잘해서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감염자 숫자나 사망자 숫자들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사회가 어쨌든 굴러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가 나아진 거지 만약에 지금 방역을 잘 못하면 네. 방역을 잘 못하면 네. 어쩌면은 3주에서 4주 정도 락다운을 했을 때 이후의 효과보다 훨씬 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가장 좋은 사례가 스웨덴이에요. 스웨덴? 네, 유럽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락다운을 거의 안 한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집단 감염 뭐 테스트한다. 집단 감염 테스트한다고. 네, 네, 네. 근데 그 스웨덴이 경제 상황만 놓고 보면 다른 나라랑 별로 이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이에요. 아, 그러니까 락다운 같은 거 안 하고 거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별로 안 했으면 거기는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좋아야 되는데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안 좋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경제를 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락다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위축되어가지고 경제활동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제 그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저의 오피니언이니까 그냥 그렇게 걸려서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역을 잘해서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지금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선례를 염두에 둔다면 지금 수도권 확산을 조금 바짝 조여가지고 한 달 정도 조여서 막는 게 네. 오히려 10월, 11월, 12월로 이어지는 하반기 4, 4분기 경제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몇 달간을 살펴보셨을 때 지금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주가도 많이 올라오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경제 상황이 좀 낫다고 볼 수 있는 거는 방역을 잘해서 그만큼 올라온 거니 맞습니다. 지금 한 달 좀 고생하더라도 빨리 방역을 잘해서 확진자가 확 줄어드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다시 4분기 정도면 훨씬 더 잘 돌아올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네. 경제도 고민이 되고 방역도 고민이 되고 하면서 어정쩡하게 막 보내다가 네. 계속해서 이렇게 확진 환자들이 뭐 100명, 200명 계속 이런 있으면... 수준으로 계속 나오는 상황이 생기면은 저는 분명히 우리나라 경제에도 굉장히 안 좋은 마이너스 효과가 생길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한번 네.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견해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네, 그때도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게 네. 방역과 경제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방역 이꼬르 경제다. 네, 방역이 잘 돼야 경제도 잘 굴러간다는 겁니다. 네. 네, 거기에도 아마 저 동의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제 방역으로 갈 수 있는 게 어떤 분들은 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다. 네. 언제까지 이렇게 방역하고 언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또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뭐 늘어나면 또 거리두기 해야 되고 언제 치료제 나오고 언제 백신 나오냐. 요게 결국은 이제 키 아니겠느냐 이런 분들이 네, 많으시거든요. 치료제 소식은 혹시 들려오는 거 없습니까? 치료제, 그러니까 백신 치료제 이제 두 가지 제가 섞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신문들이, 우리나라 언론들이 대부분 백신에 초점을 맞춰요. 백신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네. 뭐, 이제 러시아 백신 지금 어쨌든 간에 약간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합니다만 개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있고, 네, 네. 또 중국에서 개발한 백신도 지금 이 아랍에미레이트나 바레인 등에서 임상시험하고 있고 네. 뭐 영국에서 개발한 백신, 미국에서 개발한 백신, 백신 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백신과 관련해서 제가 이 시청자들께서 굉장히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네네네. 해드립니다. 최근에 빌 게이츠가 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네. 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나서 내년 말 정도야 돼야 코로나19가 종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놓았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빌 게이츠가 그 얘기를 한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했습니다. 왜 그렇죠? 빌 게이츠는 기본적으로 낙관론자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네, 빨리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빨리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 정도에는 백신을 시민들이 접종할 수 있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인류가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었거든요. 빌 게이츠가? 네,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5조를 바꿨습니다. 에이. 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내년 말 정도가 되어야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빌 게이츠의 평소 성향을 염두에 둔다면은 약간 낙관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 변화가 도대체 어디서 생겼을까를 제가 고민을 해보는 거죠. 네. 근데 빌 게이츠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 백신 개발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네네네네. 모든 백신 개발에 관련된 정보가 빌 게이츠한테 모이고요. 또 빌 게이츠가 돈을 어디에다가 배치를 할지 등등을 결정을 하면서 어느 쪽 백신을 밀어줘야 될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네.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메이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빌 게이츠가 최근에 백신 개발 혹은 백신의 효과나 안정성 네. 그리고 그렇게 개발된 백신의 생산체인, 공급체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을 해봤을 때 약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백신이 개발되어서 생산되고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겠구나라는 좀 비관적인 정보를 접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서부터는 잘 들으세요. 네. 백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저는 치료제가 오히려 포인트일 것 같아요. 아니 백신이 안 나오면 결국은 정복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백신이 안 나오면 정복이 안 되지만 네. 그 사이에 우리가 무엇인가 치료제를 가지고 있으면 네. 치료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치료제 때문에 일종의 치료제가 버퍼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좀 약간 무지를 다시 한번 좀 도움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치료제라는 게 예를 들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폐렴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증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은 다른 뭐 어떤 병원군에 의한 폐렴과 치료가 완전히 다릅니까? 네, 다르죠. 왜냐하면은 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특화되어 있는 치료제가 없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 대한 특화한 치료제가 있으면 네. 내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자칫 중증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치료제를 투약을 하면은 좋아질 가능성이 생긴다면 네. 사실은 백신이 없어도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굉장히 공포에서 약간 아 이거 좀 이렇게 치료제 있잖아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경제활동도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테고 네? 그 치료제가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시간에 백신을 차근차근 개발을 해서 뭐 건강한 사람들에게 접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지금 백신이 여기저기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백신보다는 이 코로나19에 오히려 더 효과가 있는 해법 단기적인 해법은 네. 치료제가 될 텐데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이 방역 수장의 앤서니 파우치라고 하는 파우치. 네, 앤서니 네. 파우치 박사인데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올 가을이 가기 전에 굉장히 괜찮은 치료제가 우리 손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낙관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파우치 아저씨가 원래 좀 겁 많이 주는 사람 아니죠? 겁 많이 주는 사람인데 그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양반이 이야기했던 치료제가 무엇이냐면 네. 완치자 혈액에 포함된 중화항체를 활용한 항체 치료제 이야기를 혈장 한 겁니다. 혈장 뭐 그거요? 혈장 치료제가 아니고요. 달라요? 네. 혈장 치료제가 아니고 네. 그 완치자 혈액에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중화항체라는 게 있는데 그 중화항체를 뽑아가지고 네. 약의 형태로 제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혈장 치료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도 임상시험에 들어간 혈장 치료제가 있고요. 네. 중국에서도 임상시험에 들어간 혈장 치료제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임상 일상이긴 합니다만은 임상시험에 들어간 혈장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 혈장 치료제가 네. 어쩌면 올해가 가기 전에 나올 수 있다고요? 네,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인류가 싸울 수 있는 굉장히 유력한 무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저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8월 말이니까 가을이라고 해봐야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나 중국에서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는 네. 상당히 앞장서 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뒤쫓아가는 항체 치료제도 네. 어쨌든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어디든 성과가 나타난다면은 어쨌든 간에 치료하기 제대로 듣는 치료약이 거의 없었던 코로나19에 대해서 상당히 괜찮은 무기를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네. 무기가 있을 때와 무기가 없을 때 이 바이러스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약은 잘 제가 모르니까 항체 치료제라고 하면 걸린 사람들이 많아야 이제 그걸 충분히 대량으로 뽑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혈장 치료제를 만드는 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혈장 치료제를 만들려면 완치자의 네. 네. 질 좋은 혈액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항체 치료제는 아, 항체는 또 다르군요. 네, 항체는 혈액 속에 있는 항체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항체를 이용해서 이제 약을 만드는 거죠. 아, 그 사람들이 걸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 네네. 항체만 잘 뽑아내갖고 네네. 그걸로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거군요. 네네. 아, 그게 근데 빠르면 올 가을, 그러니까 9월, 10월 정도에 세상에 나올 수도 있고. 네, 제 얘기가 아니라 앤서니 파우치 소장의 이야기고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제약과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과 의논을 했을 때도 네. 많은 분들이 항체 치료제가 백신보다는 먼저 세상에 등장해서 우리 인류의 코로나19와 싸우는 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네. 만드는 데가 있고요. 네, 네. 아,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일상 그다음에 중국 미국이 조금 더 앞서가고, 좀 더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백신은 우리 기자님 보실 때는 내년 말? 백신은 진짜 정상적인 프로세스대로라면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빨라야 내년 여름. 빨라야 내년 여름. 아이고야. 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래요. 하, 백신이 다르긴 좀 힘드네. 일단 치료제를 그러면 네. 한번 기대를. 근데 치료제라는 게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뭐 무슨 뭐 폐렴이든 하여튼 여러 심각한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프로가 만에 하나 정말 재수가 없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확진 환자가 된다면은 네네. 그래서 그때 그 치료제를 사용을 하면은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무력화되는 거죠. 그럼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런 약도 투약할 필요가 없겠지만 고령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을 투약을 하면은 네. 치명률을 확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별로 무섭지 않은 바이러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긴 그거 걸려서 뭐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면 뭐 안 무서울 수 있죠. 그렇죠. 심각한 네. 거는 치료제가 있고 이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그 치료제는 뭐 다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뭐 이렇게 만드는지 정보들이 아예 폐쇄적이진 않은 모양이죠. 네, 폐쇄적이지 않고요. 아까 팀장님께서 그 정부가 임상 시험을 지원하기로 한 치료제와 백신 몇 개 회사를 언급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 정도는 뭐 다 여러분도 찾으실 수 있는 정보니까 여러분께 그거는 맡기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3단계로 가는 그 기준이 대략 뭐 몇 명 수준이에요? 1일 확진자 뭐 한 4, 500명이면 3단계로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실은 3단계 기준은 다 넘어섰어요. 지금요? 네, 1일 확진자 100명, 200명.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더블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100명이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200명이 되고 이제 이런 상황. 네네네. 그리고 감염 경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깜깜이 환자들이 여기저기서 막 많이 생기고 그리고 수도권에 뭐 수도권이 아니라 확진 환자들의 추이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이런 기준들이 만족이 되면은 3단계로 격상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방역 당국이 예전에 내세웠던 기준인데 네. 지금 제 이야기 들으면은 다 고개를 끄덕이시겠지만은 그러게 기준만으로만 보면은 3단계 격상의 기준들이 다 만족이 되었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3단계로 격상했을 때 그 네. 파장을 시민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지금 3단계로 격상을 못하는 것인데요. 네. 그런데 제가 그 방역당국과 관련된 기사들의 댓글들을 최근에 이제 유심히 살펴보면은 네.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이 3프로쇼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야, 이거 수도권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빨리 3단계로 격상해서 이거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네.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뭐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정부는 겁을 내고 있지만 아, 시민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 그러면 아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 이걸 받아 너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근데 아까 저는 사실 그 주식에 최적화된 인간이 아니에요. 네. 예, 잘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네. 지난번에 방송하고 나서 제가 쪽지를 하나 받았는데. 무슨 쪽지를 받으셨어요? 아, 기자님은 제발 방송에 나와서 방역 얘기만 하시고 경제 이야기는 하시지 말라. 왜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 얘기를 듣고서 7월 중순에 상태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손절을 하셨나 봐요, 주식을. 아. 그래가지고 좀 올랐으니까. 그래 1억 원 정도로 손해를 보셨다고 하시면서 저를 원망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러면 저 뭐 이메일 정도면 굉장히 순한 분이네, 착한 분이네.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안 좋았고 죄송했어요 그분한테.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네. 저는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지. 그 네. 아까 팀장님처럼 야,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되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지? 이런 건 전혀 저는 네네네. 감이 없는 사람이니까 아, 그건 진짜 참고만 하시면 좋겠고요. 네네.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1월달, 2월달에 여기저기 방송에서 한국의 진단키트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네.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이 어, 맞아요. 상당히 많은 수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 많이 맞아요. 하고 다녔어요. 아 맞아요. 근데 한참 있다가 어떤 분이 저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 강 기자도 돈 많이 벌었지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 주식을 안 샀거든요. 아 맞아요. 그 얘기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식을 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이런 사람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네네네네. 네,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주식을 하든 안 하시든 지금 현재 우리 서울에서 혹은 뭐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팩트고요. 그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또 어떤 결정을 정부가 내릴 것인지에 대한 참고를 우리 강영 기자님의 말씀에서 좀 찾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강 기자님 말씀도 갑자기 막 팔고 사고 뭐 이러진 마시고 그냥 네. 참고만 하세요. 뭘 그 말씀 듣고 사갖고 또 원망을 하시고 그럽니까. 자 그리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지금 막 절망에 빠져갖고 다 투매하고 뭐 이럴 상황인지는 이건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네, 그리고 저는 아까 그래서 아까 팀장님 말씀 대기하면서 들으면서 네. 아 오히려 또 어떤 주식에는 기회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식으로도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겠구나라는 걸 저도 또 새삼 배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하여튼 뭐 오늘 금요일 저녁에 뭐 조금 더 즐겁게 여러분과 뭐 방송하고 싶었습니다만. 아, 지금 이제 상황이라는 게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심각하게 좀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오늘 방송 내용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코로나 상황 짚어주시고 또 백신 치료제 얘기까지 잘 정리해주신 우리 과학 전문 기자 강양구 기자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